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앞전에 콩나물 키우는 방법은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이 상자를 이용해서 상토 흙을 이용해서 제가 흙에다 오늘 키워볼 건데요. 제가 오늘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쪽에다 콩나물을 떨이켰는데 콩나물이 바닥에서 콩나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에서 자라는 거나 흙에서 자라는 거나 똑같으니까 아, 저걸 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물을 거의 안 주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상토 흙을요, 플라스틱 상자 안에다 넣습니다. 물구멍 없이 하세요. 물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습기로, 여기다가 습기로 키울 거예요. 콩나물은 첫째도 둘째도 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습도로 키울 거니까, 콩나물을 위에다 이렇게 여유 있게 뿌려주십니다. 콩나물을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잘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많이 자라면, 가위로 잘라 드셔도 되고, 뽑아 드셔도 됩니다. 이거 100% 제가 볼때 됩니다. 이거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볼땐 이거 됩니다. 그리고 파란 콩나물이 있어요. 파란 콩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소문 났거든요. 파란 콩나물 같은 경우는 그냥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빛을 안 보게 할 거고, 파란 콩나물 하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는데, 콩나물은 계속 물을 줘야 되거든요. 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번더 상토를 한번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흙은 살짝만 올려주세요. 살짝만. 살짝만. 네. 이렇게 하면 싹이 나옵니다. 싹이. 우건 살짝만 올려주고 다시 물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상자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거실에다가 시원하게 두셔야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여기 바닥에다가 콩나물을 제가 떨이켰습니다. 근데 콩나물이 이렇게 파랗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땅에다 심어보자 해서 지금 해보게 된 거고요.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화분에다가도 파란 콩나물 먹으려고 제가 좀 심어 놨거든요. 네, 저는 현관에다가 콩나물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관이나 베란다에다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시원하니까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시면 되고요. 아, 보세요. 지금 이틀차 지났습니다. 이틀차. 왜 이게 근데 이틀인데도 이렇게 많이 자랐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텃밭에서 그걸 보고 이게 생각이 돼서 하게 된 건데, 이게 주전자에서 할 때는 주전자가 좀 편하긴 했지만,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뿌리가 땅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먹습니다, 콩나물이. 그래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에 빠르게 자랍니다. 이거 제가 볼때이 정도면 한 4일 정도 자라야지 가능한 크기인데, 훨씬 빠르고요. 훨씬 편하고요. 이건 정말 편합니다. 그냥 위에다가 콩나물만 뿌려주면 됩니다. 뿌려주고, 제가 처음에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올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흙을 올리실 때 주의하실 점이, 제가 흙을 조금 많이 올렸더니 콩나물이 머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콩나물이 여기 위에 흙이 이렇게 위에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떨궈줬어요, 흙을. 그래갖고 지금 이게 흙이 바닥으로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콩나물 처음에 이렇게 파종하고 나서 위에다가 흙 상토를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살짝만, 살짝 이렇게 상토가 제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덜 올리세요. 많이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흙이 같이 올라옵니다, 위로. 그래서 흙을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다 떨궜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좀 하면서 연구하는 거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세계 최초 성공입니다. 이제 이게 한 이틀 정도 더 키우면 될것 같고요. 근데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가요, 이게 높은 거를 쓰세요, 플라스틱 상자가. 왜냐면 콩나물이 자라면 여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은 걸로 하셔야지 콩나물을 그냥 뚜껑을 닫아놓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계속 그냥 뭐 뽑아 드시든 가위로 잘라 드시든 여기다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 안 해도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보관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콩나물들 키우시다 보면 물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썩는다. 더위에, 여름에는 그냥 막 썩어 없어지고요. 겨울에는 또 추워서 잘안 자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무슨 장점이냐면, 제가 콩나물을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콩나물 키우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콩나물을 키우다 보면 겨울에는 추워서 싹도 잘안 나오고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집이 추울 경우엔 잘안 자라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상자가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빨리 자라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여름에는 제가 이거를 첫날 바깥에 27도였어요. 그날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천막 밑에다가 그냥 놔둬봤어요. 그런데도 물르지 않고 썩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이게 외부의 따뜻한 온도를 좀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상토가 더위에 콩나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물르거나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름과 더위에 최적화된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라는 속도가 두배 빠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금 두배 이상 빠르고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지나야 되는데, 와, 좀 며칠, 한 2, 3일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이틀? 예, 이틀, 한 4일이면 먹을 것 같습니다. 물한 번도 안 줬습니다. 네, 3일 만에, 4일까지도 안 갔습니다. 3일 만에 다 자랐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흙을 좀 덮어줬잖아요, 위에. 흙을 덮지 않고요. 그냥 여기다가 콩만 뿌려놓고 뚜껑만 닫아놓으셔도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콩나물이 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콩나물 키웠던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흙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토에다 해본 적이 없어서 흙을 위에다가 덮어주시라고 했는데 흙이 여기 위에 콩나물 대가리에 묻거든요. 머리에 묻기 때문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안 좋으니까 그냥 상토 깔고요. 콩나물 위에다 뿌리신 다음에 물 한번 듬뿍 주시고요. 물 축축하게 주세요. 흙이 다 젖을 정도로 완전히.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끝입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볼때 늦어도 4일 안에 3, 4일이면 드십니다. 보통 콩나물 열흘 걸리잖아요. 일주일에서요. 대박입니다. 아, 이제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뿌리까지 하게 되면은 흙이 너무 많이 딸려오니까 저는 이렇게 잘라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에 씻어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제가 흙 올리시라 그랬잖아요. 흙 올리지 마세요. 흙 올리지 말고요. 그냥 상토 깔고 콩나물만 뿌리세요. 그리고 잘라 드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계속 수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대박인 게 썩지를 않아요. 썩지를 않아. 콩나물이 보통 여름에는 썩잖아요. 근데 이게 썩질 않습니다. 와, 대박이네. 네, 이렇게 채반에다가 씻으면 아주 깨끗하게 흙 하나 묻지 않고 싹 떠내려갑니다. 깨끗하게. 채반에다 씻으시면 돼요. 그리고 콩을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실 때 콩을 좀 많이 깔면요. 많이 깔면 빽빽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콩을 제가 했던 것보다 좀더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 콩나물 저 화분에다가 좀 심어 놓은 게 있는데 이 파란 콩나물이 당뇨에 엄청 좋아요. 그리고 당뇨만이 아니라 우리 각종 암 예방에도 엄청 좋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또 찾아봤거든요. 제가 파란 콩나물 지금 심어 놓은 거 보여드리고 그 파란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효능을 들어보시면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파란 콩나물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파란 콩나물이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네이버 인터넷 들어가서 이 파란 콩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노란 콩나물 있죠? 우리가 평소에 먹는 노란 콩나물의 영양가가 이게 4배가 높답니다. 4배. 피로회복에도 좋고 숙취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요. 노란 콩나물보다 아스파라긴산이 5배가 높고요.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고요. 항암 효능이 있는 아이소플라본은 4배가 높고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B2는 25배가 높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리 피부 미용의 노화 방지잖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오면 피부가 늙는데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는 22배가 높고요. 비타민 E는 22배가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고요.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준대요. 억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영양소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릭이라는 세포가 결합하여 암 발생의 원인이 된대요. 그런데 그 유릭이를 이 콩나물, 파란 콩나물이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반 콩나물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파란 콩나물에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C, E,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콩나물도 뭐 암 예방에도 좋고 특히 당뇨에도 엄청 좋다고 하니까요. 아, 이 파란 콩나물이 노란 콩나물보다는 조금 더 질기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 맛있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더 키워야 되겠죠. 네, 무비료, 무농약 콩나물 꼭 키워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3일 만에 물 안 주고 키우는 방법을 성공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